안녕하세요. 오토헤럴드 김은기입니다. 오늘은 토요타 하이브리드 라인업에 신규 추가되는 7인승 SUV 하이랜더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하이랜더는 2000년 4월 1세대 모델이 첫 공개된 이후 2019년 4세대 모델까지 진화를 거듭해 왔는데요. 주로 북미를 중심으로 호주와 유럽 등에서 미드사이즈 SUV로 판매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국내에는 2.5리터 하이브리드 모델이 도입되고 차체 크기와 콘셉트를 감안하면 현대차 펠리스 세이드와 비교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차체 크기만 따지면 펠리세이드가 하이랜더에 비해 전장에서 30mm, 전폭에서 45mm, 휠베이스는 50mm 더 여유롭습니다. 하이랜더 외관은 역동적 라인과 안정감 있는 차체 비율을 보이는데요. 토요타 SUV 패밀리룩을 적용한 프론트 그릴과 와이드한 느낌의 전면부, 볼륨감이 강조된 하부 디자인, 20인치 휠과 대구경 타이어를 통해 안정적인 차체 비율을 전달합니다. 특히 전면에 위치한 입체적 조형의 블랙 그로시 메쉬 그릴은 사다리꼴 형태의 토요타 SUV 패밀리룩을 적용하고 강렬한 캐릭터 라인과 날렵한 형상의 바이 LED 헤드램프는 전면부의 다이내믹한 인상을 더욱 강조합니다. 또 입체감 있는 측면의 곡선 라인 및 안정감 있는 자세를 연출하는 후면부의 리어 팬더 그리고 하단 리플렉터를 통해 하이랜더만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는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시작되는 메탈릭 센터 프레임이 조수석으로 이어지는 수평 기조를 강조한 모습인데요. 메탈릭 센터 프레임과 우드 그레이는 부드러운 가죽 소재와 대비를 이루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고 센터 디스플레이 아래의 공조장치 컨트롤 패널과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을 물리 버튼으로 적용해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스티어링 휠은 뛰어난 그립감을 선사하며 열선 기능을 지원하고 편리함과 직관성을 위해 인체공학적으로 그룹화된 다기능 버튼들이 양쪽에 배치되어 운전 중 시야의 분산 없이 간편하고 직관적인 메뉴 조작이 가능합니다. 해당 모델에 탑재된 12.3인치 계기판은 시인성이 우수하고 캐주얼, 스마트, 스포티, 터프 등 4가지 디자인 테마와 3가지 레이아웃으로 총 12가지 디자인 조합이 가능해 운전자 기호에 맞게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장점입니다. 또 하이랜더는 TNGA-K 플랫폼 적용으로 하이브리드 배터리 위치를 최적화해 유연한 공간 활용성을 보이는데요. 2열과 3열 시트를 동시에 평평하게 펼 수 있는 폴딩 기능으로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킥 센서형 핸즈프리 파워 백도어 기능도 매우 편리합니다. 하이랜더의 2.5L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엔진 개입을 최소화해 뛰어난 연비와 친환경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고급스러운 주행감까지 확보한 부분이 특징입니다. 최고 출력 188마력을 내는 2.5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에 134kW로 출력이 강력해진 MG2 모터와 리튬이온 배터리가 결합해 시스템 총 출력은 246마력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정숙한 주행 성능을 제공하는 전자식 CVT와 E4 시스템 조합으로 고속 안정성과 함께 복합 연비 13.8km/L를 제공해 친환경적 자동차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하이랜더 파워트레인에서 주목할 기능 중 하나는 급격한 차체 피칭을 억제하는 피치 보디 컨트롤을 꼽을 수 있는데요. 모터 토크의 정밀한 제어와 서스펜션 대핑의 최적화를 통해 노면 고저차 발생 또는 급격한 가속 및 감속 시 피칭을 보정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서는 보다 안정적 차량 거동과 함께 우수한 승차감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이랜더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토요타 커넥트가 적용되어 폭넓은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데요. 토요타 커넥트는 LG U+의 U+ 드라이브를 기반으로 통신형 내비게이션 및 팟캐스트, 모바일 TV와 별도의 서비스 가입을 통해 음악 스트리밍 및 U+ 스마트홈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당 모델에 탑재된 편의 및 안전 사양으로는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와 8개의 에어백을 비롯해 11개의 JBL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안드로이드 오토 및 무선 애플 카플레이 등이 기본 장착됐습니다. 토요타 하이랜더는 리미티드와 플래티넘 두 가지 트림으로 국내 판매되고 가격은 각각 6,660만원, 7,47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시승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내 판매되는 토요타 하이랜더는 미국산 모델이고요. 전반적인 컨셉이 앞서 언급했듯이 주로 북미에서 많은 판매량을 차지하는 모델인 만큼 북미에서 7인승 SUV
컨셉트에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풀체인지 모델이 공개된 지도 한 3년이 좀 넘었기 때문에 최근에 출시되는 차량과는 약간 투박한 모습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고요. 외관 디자인은 호불호를 떠나서 일단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앞쪽에 센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굉장히 크게 자리를 하고 있지만 쓰임새나 UI 측면에서는 그다지 최근 나오는 신차들과는 좀 차이를 보입니다.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가솔린 엔진과 앞뒤로 전기 모터를 탑재해서 구동되는 방식이고요. 북미에서는 이제 포드 익스플로러와 경쟁을 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미에서는 하이브리드 말고 가솔린 엔진만 얹은 모델이 주력으로 판매되고 있고요. 현대차 펠리세이드나 기아의 텔룰라이드급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국내에서 펠리세이드의 하이브리드 버전이 출시되기 이전이니까 딱히 요급의 경쟁 모델이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주행 보조 사양 같은 경우는 앞쪽에 보시면 계기판을 통해 차량 앞뒤 간격이나 좌우 간격을 조절할 수 있고요. 요 운전대의 우측에 위치한 버튼 동작 몇 번만으로 쉽게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질감 없는 세팅으로 잘 작동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주행 모드는 기어 노브 하단에 위치해 있고 스포츠, 노멀, 에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비해서 앞쪽에 위치한 전기 모터가 거의 가솔린 엔진급의 높은 출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무래도 7인승 SUV이다 보니까 차체 크기가 크고 중량이 많이 나가는 만큼 가솔린 엔진의 버금가는 전기 모터의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 전반적인 성향이 주행 컨셉이 굉장히 패밀리 SUV에 치중되어 있어서 스포티한 달리기 성능과는 좀 동떨어진 느낌을 전달하고요. 하이브리드 모델 중에서도 최근에는 뭐 약간 고성능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고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지만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료 효율성에 높은 연비를 발휘하는 부분에 세팅이 맞춰져 있는 모습입니다. 승차감 부분에서도 하드한 쪽보다는 굉장히 소프트한 쪽에 맞춰져 있고요. 특징적인 주행 관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를 활용해서 좀 심한 피칭 같은 경우를 제어하기 위해서 피치 바디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느 차량과도 구별되는 모습이고요. 이를 통해서 좀 더 요급의 차들과 비교해서는 더욱 안정적인 승차감과 고속 안정성을 나타내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모델의 공인 연비는 13.8km/L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제 주행에서는 이를 웃도는 연비 수치를 보이는 부분도 하이랜드 모델의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계기판 보시면 16.7km/L를 나타내고 있고요. 딱히 내외관 디자인이 좀 세련된 맛이 떨어지는 부분을 제외하면 딱히 단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승을 최종 마치고 계기판에 찍힌 연비 평균 연비가 17.2km/L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요타 하이랜더 같은 경우는 7인승 SUV 모델의 높은 연료 효율성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잘 맞춰져 있는 세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까지 오토헤럴드 김홍기였습니다.